셋. 자, 여러분 화면 키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야, 좀만 더 옆으로 와라. 오늘 핑크핑크하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위치 좀 조정하고.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친구, 제 동네 친구 진짜 현식이를 현식이라는 친구 데려왔습니다. 현식아, 어서 와라. 인사 한번 해주래. 안녕하세요. 마이크 여기 대고 좀 가까이 해야 돼. 안녕하세요. 자신감 있게 크게 말해, 크게. 어? 안녕하세요. 너젠젠 친구예요. 사실 평소에는 이런 애가 아닌데 이게 오늘 좀 처음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되시나 봐요, 약간. 게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사를 시키시고. 기본적인 인사 좀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네. 오늘 뭐 게임한지 알지? 마비노기. 오늘 마비노기. 일단 그 뭐냐, 시청자분한테 마비노기를 아마 네가 좀 모른다 했었어.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 마비노기에 대해서? 혹시 그거 말해줘야 돼 한번. 일단 마비노기는 해본 적은 한번 있어요. 해본 적 한번 있다? 언제야? 네, 그때 제가 중학생 때. 중학생 때? 한 10년도 더 됐죠. 15년 전에. 15년 전에? 네, 15년 전에. 이제 친구들 따라가지고 이제 뭐 사냥터를 갔는데, 던전에 갔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던전에 갔는데 뭐 제가 죽어가지고 깃을 띄우고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 너 죽었어 하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살려서 말 뒤에 태워가지고 이제 같이 가니고. 와, 아, 말 나왔 딱 그 느낌 있다. 네가 말 나왔다고 한 시기랑 딱 그 10년 전 갬성 그런 느낌이야. 15년 전이었지 아주. 하여튼 그랬죠. 아, 그럼 그때가 뭐 그냥 잠깐 해보고 뭐 만 거네? 예. 그때는 왜 해보고 뭐 왜 더 안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 그 친구가 저희들을 이용했더라고요. 그 아시죠? 그 실명 불러내야 되나? 그 어떻게 현모 우리 그 부산 친구 같이 가네. 부산 같이 간 친구. 부산 친구가 자기 아이템 앵벌이 하려고 친구들 잔뜩 데려가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래서 친구 따라서 게임하면 안 돼. 이래서 아, 근데 이런 거도 이제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 아 어제 친하니까 다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저희 다 친구예요. 뭐지? 여기도 원래 동네 얘는 이제 그 저쪽에 제가 딴 데 살 때 동네 친구인데 먼 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늘 또 더운데 한번 마비노기 한번 시켜보려 왔고요. 한번 시청자 한번 인사 한번 해볼래? 그 닉네임 부르면서 말한 거 지금. 저기 지금 보니까 인사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피드라님 닉네임 이피드라님 부른다고. 아, 이피드라님? 안녕하세요. 그 친구 따라 게임했는데 그 친구가 그만두는 신기한 현상이라고 또. 평소에는 무슨 게임해 그러면? 저 피파온라인. 피파온라인. 요즘에 좀 약간 논란의 그 호날두가 이렇게 있는데 다 팔았어? 호날두는 일단 없어요. 아, 이제 없어요. 다 팔았어? 팔긴 팔았어? 메시파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저 좋은 걸 골랐네 애초부터. 메시가 아니라 아, 그 호날두가 아니라 메시 골랐네 잘. 그리고 또 이 현식이랑 저랑 그 저희는 피파하지만 저희가 같이 하는 게임이 또 그거예요. 스타크래프트 2. 스타투, 그죠? 스타투, 아, 한창 많이 했었죠. 저번에도 집들이 때 처음 와가지고 스타투 하고 왔어. 그때 지고만 가서 좀 약간 슬펐는데. 아, 못하겠어요, 좀. 옛날 손이 아니야. 아, 참 이거 순순히 지갑을 여신다면 바람사태. 뭐 벌써부터 지갑 연락하고 있어. 마비 겁나 어렵다. 마비는 이제 느낌이 어때요?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RPG가 이제 막 어렵잖아요. 이제 키우는데 보통 RPG를 하면은 뭐 어떤 방향성으로 키워야 되는지도 정해야 되고 정보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RPG를 하려고 그러면 진입 장벽이 아무래도 좀 있죠. 아, RPG 하려면 진입 장벽이 있다. 잘 안 해요. 그래서 RPG를 제가 오늘은 진짜 뭐지 이 우리 게임 우리 그 마비는 게임을 위해서도 진짜로 진짜 괜찮으니까 재미 없으면 재미없다. 솔직하게 그냥 재미없으면 만 게임이라 하면 돼 그냥. 알겠습니다. 진짜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아, 이 게임은 1년 이내로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럼 그냥 나가면 되나요 그냥? 아, 진행이 되는데 나가면 되나요? 아, 그냥 적절히 말만 하고 나가면 또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딱 진짜 넌 어차피 아예 그냥 제3자잖아 그냥. 아예 마비노기 뭐 전혀 관련이 없고 하니까 관련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너의 그 진짜 네가 포장 없이 하는 말이 네.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뼈가 되고 살이 돼. 진짜로. 아, 이분들은 다 이제 유저분들. 다 유저분들. 다. 그리고 그 우리 고인물들. 그렇지. 벌써부터 고인물이라고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 내 방송뿐만 아니라 마비노기 방송을 이제 그 저 마비노기 디렉터
그분도 보시고 막 그 개발진을 다 보고 있거든. 아. 그래서 너의 그 말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몇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몇 명 보고 있지? 지금 여기가 버드는 뉴비라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가 벌써 늘었네. 13, 3, 6명, 19명 보고 있다 지금 이제. 19명? 저기서 20명 늦게 또. 자 그래서 이제 할 건데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네가 하는 모든 말이 굉장히 중요해. 그냥 진짜 시원하게 말하란 말이야. 아 이거는 솔직히 캐릭터 키우는데 이런 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쓸모 없어요. 이런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개발진 분들 딱 이제 보고 딱 캐치할 거야 이제. 근데 이분들 되게 이제 마비노에 대한 애착도 강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제가 험담을 했다가 괜히 또 너 안 볼 거잖아 어차피.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싫어하실까봐. 아 싫어하실까봐. 네. 아 아니야 물론 또 장난을 한 거지만 이게 또 진짜 말하면 되게 좋아해 또. 아 그래요? 좋아해 또 이게 또. 마비노는 참고로 이제 15세 게임이니까 한 이렇게 원래 한 5분 정도 더 얘기하다가 게임 이제 하러 가거든 이제. 그래서 PC방 가는 건가? 아 아니 그 여기서 해야 돼. 우리 여기서 방송해야 돼. 아. 여기서 누가 날 쩔해줘? 아 니가 딱 한 오늘은 그냥 니가 하는 걸 다 보는 거야 그냥. 아 내가 그냥 처음부터. 그렇지 그렇지. 니가 하면서 말하면 돼. 알겠습니다. 막 이 봐봐 이 사람들도 여기 고인물들이다 보니까 아시네님 마비의 험담은 일상에서 괜찮다. 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지금 봐봐. 자 봐봐 이 피드라님 저희 유저들이 마비의 뉴비가 들어오면 초보가 들어오면은 채팅으로 다른 게임 하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 설리나 뉴비 입장에서 너의 그 초보 입장에서의 소감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신사한 뉴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발을 들이면 안 된다고요. 저런 말은 좀 약간 무시해야 돼. 살짝 무시해야 돼. 해보긴 해봐야지 뭐. 네. 아 기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하고 한번 해보는 걸로. 오케이. 네. 그러면 일단은 얘기 좀 해봤으니까 일단 그 뭐지 친구에게 좀만 더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중학교부터? 아 고등학교부터? 뭐가요? 학교 동창. 초중고 다 같이 다녔잖아요. 초중고? 친구 초등학교. 아 내가 근데 초등학교 때 아싸여서 잘 몰랐다 하자. 우리가 뭐였지? 초중고 했었는데 내가 거의 중학교 때부터 기억이 난다 이게 또. 우정파괴 같은 게. 이게 이렇게 우정파괴 되네. 네 그런 사이입니다. 깔끔하게 그런 사이로 하시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큰 게 예 현식이랑 같이 저희가 노가다도 같이 하고요 저랑 그리고 그 호주 하고. 그렇지 호주 워킹홀리데이 같이 가가지고 같이 그 먼 해외에서 같이 룸메이트로 지냈어요 그때 정말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낸 진짜 좋은 친구죠. 그죠 그때 진짜 엄청 그 고생한 서로가 이제 투잡 쓰리잡 하면서 그쵸. 돈을 정말 열나게 벌었던 그리고 너가 이제 노가다도 소개시켜 줘가지고 그 돈 갖고 이제 산 거거든. 노가다 소개시켜줬다 하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 야 알바 소개시켰다 이게 알바. 야 알바. 노가다. 아 노가다. 노가다 소개시켜줬다 하지 이분들이 뭐라 하냐 나를. 저거 친구 막 힘든데 들어가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지금. 아 그 덕분에 갈 수 있었어요. 아 그 덕분에 갈 수 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감사함이죠. 자 그럼 일단 한번 진지하게 한번 플레이해볼까요? 자 일단 일로 자리 바꿔보자 먼저 일단. 자 앉아. 자 일단은요 그 우리 그 현식이랑 같이 마비노기를 할 건데 아이디가 진짜 없어요.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할 건데 아이디 만들고부터 할 건데 너의 그 모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 네가 하면서 그냥 그치? 아 켜 있다. 하면서 캐릭터 이거 만드는 거 어렵다 뭐 쉽다 이런 거 다 말해 드니까 다 말해. 잠깐만 이거 조명이 지금 너무 어두워서 켜야겠다. 약간 눈부실 수 있다 살짝. 와 뭐 이러면 되겠지 이쪽이 달라졌어. 아 아니 반대구나. 눈이 너무 아픈데. 아 좀만 참아라 야. 이쪽에 빛이 좀 약간 약해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하다보면 익숙해지 또. 혹시 너무 눈 아프면 또 말하고 그렇다고 또. 맞지?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제가 한번 세팅을 좀 약간 해볼게요. 자 세팅을 좀 약간 해보면서 보자. 자 벌써 이제 뭐 20명 넘었다. 20명 넘었어 이제. 진짜? 3 되게 많이 본다. 20명 넘었어. 아니 아직 뭐 좀 있어서 더 올 거야. 자 볼까 한번 이제. 디스플레이 캡처. 오케이. 자, 네 일단 내가 물어보면서 할 테니까 너는 난 참고로 오늘 네가 플레이하는 거 안 터치할 거야. 알았지? 그냥 뭐 네가 궁금하고 물어볼 때마다 하긴 할 건데 내가 주로 이제 뭐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긴 할 거니까 그것만 좀 답해 주면 돼. 네네. 자, 일단은 플레이 할까요? 자, 일단 아이디부터 만들고.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얘가 게임 화면이야. 딱히 뭐 방어제 좀
뭐지? 저 플레이하기 어렵다고 한 것 같은데 뭐 혹시 좀 느껴지는 게니? 이 메인 화면에서는 약간 좀 느껴지는 거? 너무 쎘냐? 뭘 느껴야 될까? 그냥 아이디를 일단 만들게. 아이디 만들기 오케이 만들기. 친구분 얼마 받고 왔냐고요? 좀 이따 양꼬치 사줄 거예요. 좀 이따 양꼬치로 퉁치기로 했어. 패키트를 사면 편하다. 자 일단 아이디를 만들고 만들고 위에 게임 스타트 누르면 돼. 오케이, 요즘에 캐릭터 있었는데? 어떤 거? 옛날에 캐릭터 있었는데 다 지워졌겠지? 15년 전이니까? 그거는 이 찾으면 있긴 있는데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지. 그걸 해킹한다고? 그걸 해킹하지. 야, 그 아이디를 해킹한다. 오히려 네가 지금 그때 했던 것보다 더 돈이 많을 수 있어. 그래? 왜냐면 중국 애들이 해킹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 벌어놨거든. 아, 그럴 수 있어. 고맙네. 자, 이거 제가 세팅 좀 할게. 게임 좀. 요것도 살짝 세팅 좀 하겠습니다. 게임 화면을.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친구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한데 뭐 장점 이런 거 어렵게 말하지 마. 여러분들 어렵게 말하지 말았지. 얘 진짜 마비는 게 1도 몰라.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지 마. 쉽게. 자 이게 일단은 화면이고요. 자 한번 가볼까? 자 플레이 해볼까? 하프 서버 출하시라. 일단 서버가 일단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제가 좋아하는 서버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아무거나 해야 돼. 아무거나. 네. 오늘 한번 2시간, 3시간 플레이 해보니까 오케이. 자 노래 좀 미안해. 노래 틀어야겠다 이건. 내가 잠깐 카메라 핸드폰 좀 잠깐. 오케이 자 봐봐. 네. 자 일단은 서버가 이렇게 4개가 있어 마비누기는. 아 이게 서버 4개? 울프, 류트. 일단 네가 마음에 드는 거 말해봐. 말해보고 좀 보면서 멘트 좀 쳐봐 한번 궁금하니까. 울프 서버는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는 서버. 어허. 골은 연령대를 보이는 서버입니다. 류트는 류트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는 서버입니다. 류트도 골은 연령대를 보이는 서버입니다. 똑같고 12세 이상이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12세 미만의 유저는 죄송하지만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치? 아 미안해 마이크 이쪽으로 하면 되겠다. 학생분들이 하고 있는 서버라는데? 학생분들? 응. 뭐 옛날에 그랬지. 18세 이상이면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프 서버가? 이게 성인 서버. 딱히 상관없어. 대학생 이상 분들. 저는 하프 서버로 하겠습니다. 하프 서버. 잠깐만 버드네. 아 미안해 잠깐만. 어디야 울프 서버가 늑대 서버라고. 야 가라. 늑대 서버. 아니야 저거 신경 쓰지 마.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하프 서버로 왔다 갔는데 여러분들 하프 서버입니다 친구는요. 이런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딩들이 초글링 분들이 없으시니까. 그렇지. 젠틀하시고. 약간 하프 서버 이미지 이제 알겠죠? 이게 하프 서버 이미지다. 이게 처음 하는 유저의 하프 서버 이미지란 말이야. 이게 잘해. 알았어? 아니, 제가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 했는데. 했는데. 아이디를 이제 벌집을 내주지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레벨 1때 저한테 이제 시작하자마자 깝친다고 하면서 아이디를 가지고 막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하자마자? 예. 욕을 하나고? 진짜 예. 쩔었다 진짜. 자 일단 또 계속 마저 플레이 해보세요. 자 일단 아이디 만들어 볼까요? 네, 갈게요. 네. 자 이름은 좀 약간 이름이랑 커스터마이징 좀 약간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닉네임. 센스를 봅시다 한번 이름에. 여기서 로젠젠님이 입지가 어느 정도인가요? 마비누기에서. 아, 제 입지요? 예. 네. 제 입지 뭐 그냥 뭐 이제 동네 맛집. 동네 맛집. 예, 동네 맛집.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분들이 꽤 있는. 아이 뭐 그거 뭐 그냥 뭐 좀 있다 이런 정도만 뭐 알면. 아, 로젠젠님의 후광 효과를 좀 누려보고 싶은데. 아, 근데 하프 서버는 미안한데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아, 거기는 이제. 거기는 이제 맛집이 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약간 좀. 굉장히 높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는 여기는 좀 일단 괜찮아 해도 돼 제가 만들어할게요. 해도 돼요. 뭐라 친구야? 로젠젠 누나? 야 누나 없어. 없으니까 만들어주는 거죠. 썰었다. 오케이 좋아. 로젠젠 누나. 자 이게 종족이 세 가지가 있어. 보면 저기 인간, 엘프, 자이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돼. 자이언트? 자이언트. 이거 좀 닫을 수 있나? 자이언트. 키가 몇인가요, 자이언트는? 한 2m 넘다 할 걸 아마 느낌이. 남자 여자도 다양히 고를 수 있고. 맞아. 스킬도 특성도 좀 다르긴 해. 각자 또. 아, 이게 다 달라? 그렇지. 근데 이지라고 하는 게 이게 쉽다는 건가? 쉬운 게 이제
컨트롤 안 해도 센 세다?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인가? 약간 좀 예리한 질문인데 컨트롤 안 해도 센 그렇지 약간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캐릭터긴 한데 엘프랑 자이언트도 그것만의 맛이 있지. 근데 이런 지금만큼은 그런 거 어차피 네가 뭐 오늘 일단 맛보기를 할 거니까 네 원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귀 귀가 차이가 있군요 엘프. 엘프는 귀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자이언트가 제가 가장 또 이제 크게 차이 크지. 아 저는 인간 하겠습니다. 인간 역해? 나이도 고를 수 있어 저기 보면은. 저 나이가 있을 수 있나? 그건 이제 거의 17살부터 먹을 수 있어 이제 일주일마다 한 살씩. 아 그러면 늙어요? 스케이터가? 늙지. 아 그래요? 근데 외형은 그렇게 늙지 않아. 얘들 설정 자체가 한 20살 외모야 그냥. 로즈님은 몇 살이십니까? 나도 지금 한 17살 18살 할걸. 아. 똘똘히 할걸. 외모 자체가 안 늙어. 그러면 이걸로. 오케이. 근데 뭐 다른 건 못 걸르나? 다른 거 뭐?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 아, 여기서 딱 하는 거지 스타일 그것도 딱 나오죠 여기서. 인간 게 낫다고 동네 맞지 인간 파이. 이거 어릴수록 레벨어. 캐릭터 고르다가 그 두 시간 하겠는데.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좀 약간 좀 간소하게 해는 좋을 거야. 나도 그래서 오래 하고 싶긴 한데 그러다가 시간 한참 걸릴 것 같아가지고 간소하게 후다닥 랜덤도 있어 참고로 엘자. 오. 야 미안하다 나 채팅을 안 켰네 미안. 채팅을 내가 안 켰네 왜 안 오지. 오케이 이거 켜야 돼가지고 쏘리 미안해요. 자 금발 검은색 머리가 좋다. 검은색 머리. 아 참고로 저기 지금 피 써있는 거는 안 되나 저거?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피 써 있으면은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근데 별로 멋이 없는데? 아 캐시 외형도 야 다 공짜래. 야 무료래 무료. 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하고 싶어. 근데 별로 이쁘지 않다. 아니야 좀 내려봐. 좀 내려봐. 아까 그 머리 어디 있어? 그 단발머리. 여러분 좀 안 예쁘대요. 알았죠? 이게 제일 이쁜데? 이게 제 야 딴 데도 한번 봐봐. 혹시 보니까. 아 이거 괜찮으니까. 아하. 맨 아래도 있어. 일단 저 킵해 놓고 맨 아래도 막 있어 많은 게 이렇게. 근데 네가 안 예쁘면 안 예쁘다 해도 돼 진짜. 처음 만들 때는 무료다 나중에 돈 내야 된다. 자 여러 가지 머리들 있죠. 아니요 저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비노기 개발진분들 이쁜 외형 많이 만들어 주세요 지금. 안 예쁘대잖아 친구가. 아 근데 이렇게 말해야 돼. 말해야 돼. 걱정 마. 아 그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아니 말해야 돼. 이렇게 처음이 제일 낫다. 아 처음이 제일 낫다. 아, 네. 아, 알았어. 말해야 돼. 이런 걸 말해야 돼. 뭐죠? 자 눈도 막 다양해 있고 네가 팍팍 까줘도 돼. 자 다양한 눈매가 있고 귀여운 것도 있고 큰 눈도 있고 막 그러지. 강한 눈매.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누가 무시하지 않겠죠? 눈매가 아주 그냥 눈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다 알고 있는 듯한 눈빛. 저 이 눈빛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문신까지 할 수 있고 저 유저벅으로 던져 같은 것처럼 만들게. 이게 뭐 어른스러운 얼굴이랑 귀여운 얼굴이랑 이게 뭔 차이가? 약간 그 갸름해지거나 턱이 약간 생기가 그런 느낌이지 약간. 귀여운 얼굴은 이제 턱이 안 나온 거고 그치? 어른스러운 건 턱이 나온 거야.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누가 그렇게 정한 거죠? 잘 들었죠? 지금 개발 질문을 듣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구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구분이 별로. 코높이 차이라고 하는데. 눈밑에 점? 이게 뭐가 어른스러운 거지? 이게 뭐죠? 차이가 별로 없네. 누가 어른인지 맞춰보세요. 차이가 별로 없다는 느낌. 아, 눈 밑에 점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눈 밑에 점. 자, 다음 만들기. 아, 입도 있구나. 입도 고를 거예요. 아, 이거 좀 부담스럽다. 뭐죠 이게? 이거 할머니 입 이런 거. 귀염이 입. 이거 귀엽네요. 이런 느낌 좋은데? 아,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이런 거. 저 약간 시크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유쾌하다. 시크하다 좋네. 오케이 만들기 누르세요. 만들기. 자 하프 서버고 이렇게 로젠제 누나로 만드는 거고요, 그죠? 아 별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접속을 하면은
어, 네, 소리 좀 켜있다. 샤. 처음 하니까 음악 소리 중요하지. 어, 이 사람 봤어. 어, 봤어. 봤어. 자. 이 대단하신 분이잖아. 대단하신 분이다. 오, 좀 어떻게 들은 거 있네 또. 자, 나오. 오. 요, 나오를 또 맞췄어 또 이것도. 15년 전 기억력이. 오, 그때도 이뻤나 보고만 하여튼간. 어? 아, 처음에 만난 나오라고 하는 거고. 배운 날 보네. 자. 그냥 있는 검은 드레스. 첫 만남. 소년. 바다를 연상시키는 듯 파란 눈동자를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로젠제 누나 씨. 어? 나오 왔네요. 어, 나오가 맞아. 어? 에린? 에린이 이제 그 지구 같은 네. 거야, 약간 아. 세계.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네. 오케이. 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뭐 해보고 네가 멘트 막 쳐도 돼. 야, 얘기하자면서 바로 또 끝내기 어떻게? 아, 근데 다음 버튼이 없었잖아. 아니야, 여기 오른쪽에 떠 있어. 아, 진짜? 못 봤어요. 다시 봐봐. 되나? 되돌릴 수 있어? 나도 모르겠네. 해봐. 뭘 해봐. 어? 설마? 안 되겠는데? 가겠는데? 가버리겠는데? 아니 보통 그걸 여기 있었다고 이게? 어, 있었어 오른쪽에. 여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셨죠? 마비노기 개발진 이거 중요합니다. 아래쪽에다 만들어서 아래쪽에다. 오른쪽에 있는 줄 몰랐대 지금. 어? 아니 글씨는 다 여기다 써 있어가지고 여기는 포커스가 안 가는데. 어. 그 여기다 넣어놨네. 이거는 개발진 잘못이다. 제 잘못이죠. 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마빈이 개발진 이렇게 해야 돼. 자기만 있네요. 어? 자, 방탈출 시작. 초보 분기 중에서 피어시나 랜스밖에 없다. 그런 걸 지금 말해봤자 어떻게 알아? 내가. 자, 퀘스트가 왔고요. 어, 그렇지. 오른쪽에 왼쪽에 퀘스트가 뜬 거고. 퀘스트 정보를 확인해 보자. 죄송해요. 제가 이 게임을 잘 못해. 아니. 그 너의 그 모든 행동이 다 중요해. 야, 버든에 죽을래. 시작하자마자 마리노에 태어나는 게 어딨어. 아니, 위치 확인을 했는데. 어. 뭘 확인하는 거지? 아, 얘한테 말을 걸라는 거구나. 어. 편안해 보이는 스커트를 입고 있는 작은 소녀. 자그마한 얼굴에 생긴 옷을 품에 싣고 한다. 어허. 왜? 다 푸른 눈이 보인다. 아, 푸른 다 푸른 눈이어서. 아, 이거 얼굴이 어. 안 보이네. 어허. 얼마나 푸른지 볼까요? 로나, 이 마비노기의 어. 대표 간판 캐릭터야, 약간. 아, 로나. 자, 얘는 판이야. 뭐야? 어? 한마디로 튜토리얼이라 보면 돼. 어, 헬복치님 어서 와요. 이 제가 막 다 읽어야 되나요? 막 이게 말로? 아, 굳이 할 필요 없어. 네. 그럴 필요 네, 전혀 없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옆에서 보면서 딱 궁금한 거 물어볼 거니까 이제. 자. 최강지 연금술화라고 지금.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 사탄이지 진짜. 캐릭터 어때? 이뻐? 제 캐릭터요? 아니, 로나 말한 건데. 로나? 네 캐릭터는 방금 와가지고 이쁘죠, 이쁘죠. 어, 이쁘죠. 자, 이쁘게 그렸겠죠. 그죠? 퀘스트 정보 확인. 퀘스트 정보 확인. 하는 게 Q 누르면 퀘스트 그거 나오거든. 이건가 설마? 아, 그냥 말 걸라는 거 같다 보니까. 너 걸었잖아. 어. 회사마에서 왜 뉴비 지원을 한다고? Q 키를 누르거나 퀘스트 창을 열어봐. 오, 잘한다. 대인다수 천천후 전두지가 연금술사.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C키를 누르면 어. 정보가 나와. 오, 일단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오, 좋아 좋아. 신기하다. 나도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저기도 캐릭터 상태창이야 지금. 어, 여기서 스탯을 올리는 거죠? 그렇지. 아, 스탯을, 이 게임은 스탯을 올리는 게임이 아니야. 아, 그래요? 이 게임은 스킬을 올리면은 그거에 스탯을 주는 거야. 걸로 갖다 올리는 거야. 아, 아 그럼 편하네. 으흠.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막
스탯을 막 올려야 되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맞아, 게 없, 그런 게 없는 거네. 어, 그렇지, 그렇지. 주사위 같은 거 안 걸려도 되고. 그렇지, 그렇지. 자. 인벤토리. 인벤토리. 뭐 아이겠죠, 아이. 아, 이였어. 어. 저기 오른쪽에 인벤토리 뜬 거야. 아이고. 여행자 가이드. QCMI.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천천히 알게 되는 거니까 괜찮아 또. 어 미안 제가 소리 좀만 키울게 미안 미안 미안. 자 끊어서 미안해. 요즘 됐어. 야. 부엉이? 부엉이 어디지? 아니야 부엉이가 아니라 뭔가를 하래 지금. 아 옆에 이 친구는 저 현식이라고 제 동네 친구예요. 마비님이 전혀 모르는 친구라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왜 닭이 이렇게 많죠? 병아리가? 아 부엉이라 그랬는데. 잘 봐봐 잘 봐봐. 아 다음 퀘스트를 부엉이가 물어다 줄 거야? 아니야. 봐.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퀘스트를 완료하면 다음 퀘스트를 부엉이가 물어다. 그렇지. 지금 퀘스트가 그 위... 뭔데요? 아니 지금. 그 위에 첫 번째 줄 저건 봐봐. 저걸 읽어봐. 다시 말을 걸어서 하나하나 잘 읽어봐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눌러야 돼. 야, 첫 번째 줄 글을 읽는 거 싫어해가지고. 야, 어. 첫 번째 줄 아예 생각해. 어떻게 해? 아니, 아니 글을 읽는 거 싫어해요. 첫 번째 줄 그냥 스킵해버렸다. 어? 하늘 알게 되시다. 어? 캐스 완료 된 건가요? 네, 이거 된 거예요. 오케이. 부엉이 어디 있죠? 자, 부엉이 방금 와서 죽어 왔어 이제. 어디 왔어요? 못 봤다. 왔다 갔어 그냥. 아, 갔어요? 어허. 퀘스트. 야, 오늘 튜토리얼만 깨면 방송 끝나겠는데? 느낌.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걱정 마. 이것도 되게 커. 판과 대화. 대화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에리는 처음이지? 주어진 퀘스트. 아이템 착용과 사용에 대해서 알려줄게. 나는 로나의 디테일스. 그럼 판 아닌가요? 그니까 왜 안 돼 이거 뭐야. 어 됐다 오케이 됐다. 나무 막대기를 주네요. 이런 거 중요하니까 내가 이런 건 내가 말 안 할게. 왜냐면 네가 해봐야 돼 이거. 나와 막대기를 들면 되죠 이렇게. 오 굿 굿. 들었어요. 자 다시 말 걸기. 생명력이 0이 되면 안 된다. 그치. 마비님 다음에 전투 게임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달면 굉장히 중요해. 생명력을 깎아놨네. 그러면 포션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어 단촌이 어서 와요. 아 진짜 처음 하는 친구야. 로나한테? 여기 보는 사람들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럴 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걱정 마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다 이해 아 이거 다 이해하고 다 알아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병원 가실까 봐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걱정 마 걱정 마 어 괜찮아 아. 괜찮아 여러분 괜찮죠 어 이게 초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여러분들도 그래야 안다니까 어? 마음이 도움이 됩니다 편안히 즐기고 소감 말해주면 된다. 얼루아인이 어서 오세요. 아 퀘스트 끝. 너무 많았어. 그렇지. 오 이제 진짜 편해 이제. 어 노구리가 있네요 이제. 그지. 편하게 다 이제 편하게 하라자 지금. 그지 다 편하게 하라자 지금. 아 감사합니다. 다들 젠틀하시네. 아, 좋아. 어? 네가 이번에 나오가 보낸 녀석이야? 어 약간 좀 어. 까칠하네요. 그저잉? 싸움을 좀 할 수 알아? 틴이 어디죠? 자, 주변 사람 둘러면 뭐가 있겠지 그래도? 얘가 틴인가?
자영훈이 어서 와요. 잠긴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투가 약간씩 끄러지는 거. 이거는 묘사 딱히 안 돼야지. 뭔가 약간 A인 건가? 어, T이다. 오케이. 전투를 이제 알려줄 거예요. 기본 전투 한번. 갔다 올게요. 너구리를 이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좀 쓸데없는 창은 다 지워버린 거거든요. 열신을 구출하고 신의 문을 칼리버 소녀 이해수를 물뜨게 실패하지. 오. 자, 너구 다섯 마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그 말을 먹어줘야지. 이 집는 키가 없나 이게? 어떤 거? 어, Alt 키 누르고 하면 좀 편하게. 그 컨트롤 키 누르면 좀 싸울 수 있어. 컨트롤 키. 새끼 너구리는 안 잡고 이제 큰 너구리만 잡는 건가? 어, 상관없는 것 같아. 컨트롤 키 해봐. 컨트롤 눌러봐. 컨트롤. 누르면 타깃이 돼. 그 상태에서. 아. 근데 너구리 잡으러 하지 않냐? 너구리가 없잖아. 쥐가 있고. 저기 있잖아. 예, 새끼 너구리잖아. 걔도 너구리잖아.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막혔어. 돌아가야 돼. 그렇지. 두 마리. 어? 얘네 아이템을 안 주네. 걔 죽었고. 어? 자동전투 켜져 있네. 이득. 자, 여기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아, 네, 아니, 오케이. 조정을 할 줄 알아요? 말 안 해줬는데. 보통 카메라. 이제 이런 거 아닌가요? Alt키, Alt키 눌러봐, Alt. 뭐야? 그렇지. 대화. Z키를 눌러서 스케치창을 열면 컴뱃 마스터리와 블런트 마스터리 디펜스 스킬이 보이죠. 저게 바로 스킬 올리는 거야, 정확히. 아. 너 커피 마실래? 커피? 어, 커피 먹을래. 마비하게 하는데 얼마 드셨냐고요? 양꼬치라고. 양꼬치 무한리피야. 그렇지. 자동전도 꺼달라고? 사실 네가 좀 힘들게 하고 있어. A 눌러봐. A. A. 그럼 수동전투 해야지. 어, 이거 왜 안 돼? 그거 네가 지금 다른 스킬을 쓰고 있지 아직. 스킬을 취소하려면 ESC 눌러야 돼. 스킬이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어, 지금 되고 있는 거야. ESC 눌러봐. ESC. 그렇지. 이제 취소하고 이때 때립니다 이제. 그렇지, 굿. 약간 이게 문제예요. 처음 하는 사람이 이겨. 진짜 마비노기 전투 시스템 진짜 어렵다니까. 어때? 해보니까 근데. 아, 내가 ESC를 눌러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ESC 왜냐면 이게 스킬이 발동 상태인 거야. 네가 싸울 때 먼저. 그 발동 이렇게 막고 있는 상태에서 네가 때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취소하고 돼. 아, 디펜스를 하면은 그냥 디펜스만 계속 하는 거야? 그렇지. 먼저 알겠어. 방어 스킬하고 있어서 공격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디펜스 상태인데 못 때려요. 뭐야 이거? 이걸 클릭해야 되는 거야? 네. 왜? 수련을 해야지 세지지. 맞는데 이게 수련 없이 그러니까... 세질 수 있나? 어? 수련 없이 세질 수 있나? 아니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저거 뭐라 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스킬 그러니까 아 이거 이게 어렵구나 이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이게 뭐냐면은 제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저게 원래 마비노기의 스킬을 올릴 때 자, Z 눌러봐. 이게 스킬 올릴 때 스킬 수련치라는 게 있어. 네. 스킬 수련 100 누르면은 그 랭크업을 할 수 있어. 그 어빌리티를 사용해가지고. 근데 어빌리티가 되게 많아. 스킬 포인트가 많아. 근데 빨리 레벨업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수련치를 이 어빌리티 포인트로 사는 거야. 아, 사는 거? 대신에 좀 약간 어빌리티가 좀 더 많이 쓰여지는 거지, 이게 또. 이해했어, 혹시? 아니요. 그지 어렵지. 그냥 저거 스킬 초보니까 아직은 랭크 낮을 때 낮을 아 이게 싸구려 스킬을 수련하지 말라. 그렇지 뭐 대충 그런 느낌인데 약간
아... 이거 초보 때는 없애야겠다 이런 거. 이런 거는 느낌이 보니까 그 추억담 깨기 이전까지는 스킬 수련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아 그러면은 스킬 없이 계속 이러고 너구리 잡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레벨업 할 때마다 C를 눌러봐. 레벨업 할 때마다 저기 어빌리티 포인트 있지. 레벨이 올랐어요 제가? 어 네 2야. 2야? 네 어빌리티 그 어빌리티 포인트 있지 저기 어디 어딨어? 이거 이게 스킬 포인트야. 이거를 잘 써야겠네. 그렇지. 네가 저거를 수련해가지고 그 랭크업을 올릴 수 있다. 그럼 네가 그 스킬 포인트 써가지고 랭크업을 시키는 거야. 이 컴뱃 마스터리라는 스킬이 별로 안 좋은 건 스킬이야? 아니 저건 일반 평타 스킬, 필수적인 스킬이지. 그럼 이걸 수련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이걸 수련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수련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눌러서 수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 제 강퇴하고. 이런 씨, 나가! 됐다. 말 마음에 안 들었어. 어? 난 나를 존중하지 않는 필요 없다. 그래서 스킬 뭐지? 어 팀과 대화 다 쓰네. 오 쥐가 뭐지? 쥐가 이렇게 세. 아씨. 숫자 랭크 쓰기 패치해줘. 친구님은 친구한테 여러분 채팅방에 보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얘 방송 아예 안 하는 친구예요.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소리 좀 들게. 여러분 어차피 채팅 내가 보고 있어. 해. 친구의 권위로 마비를 시작했는데 친구를 젊고 아 오늘은 한번 맛보기 마음 시켜보는 거니까 한번. 야 얘 방송도 안 했는데 방송하면 게임하면서 채팅 보라면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이건 너무 신경쓰지 마. 이거 장난을 하는 거야. 읽을 게 너무 많아요. 어 장난을 하는 거야 장난으로. 어 임무 완수 누르면 되겠다. 임무 완수 뭐였지? Q였나? 그렇지. 어, 부엉이가 올라왔어. 봤어. 어, 그렇지. 마치 저렇게 주고하는 거야. 어, 2단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생각보다 꽤 잘하는데. 윈드밀. 어, 이거 어디서 들어본 스킬인데? 윈드밀. 어, 윈드밀 맞아. 윈드밀 알아요. 이거 막 둘러싸였을 때 윈드밀로. 그렇지. 오, 마비 알아. 야, 잠깐만. 맞죠. 만 원 들어왔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버드네 고마워요. 아, 뭐 만 원을 줬어? 어, 줬어. 어우. 아, 감사합니다. 리액션 해줘야 돼 이렇게. 어우. 감사합니다. 그렇지. 리액션 해줘야 돼 이렇게. 오케이. 좋아. 잘한다. 내가 오늘 네 양꼬치가 거는 거야 지금 이거. 내가 이걸 하고 있다니. 야, 사셔도 됐다. 야, 아, 내가 양꼬치값 이렇게 보고 내가 이걸 하고 있네. 아. 로젠젠 친구여서 역시 불행입니다. 수련치 100을 올려야지 100을 채워야지 스킬을 올릴 수 있어. 맞지? 알겠어요. 자연쿵님 말은 내가 간소하게 말했다. 그리고 방금 저 어빌리티 써가지고 강제로 100을 만들게 도와주고 아, 목이 한 마리 같네. 시골지를 상대해야 된다. 오케이. 시골지 어. 아까 잡았던 애들이죠. 그렇지. 늑대들이. 어 호르니 어서 와요. 리링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여기 뭐 많이 떠. 근묵자흑. 고급 단어 쓰고 있네. 어? 근묵자흑이요? 누가 흑이죠? 글쎄 사람 보기 나름이지 않을까? 위에 있는 콤보를 완성시켜보래. 콤보. 클릭. 이거 그렇지. 지금 아. 한 게 스매시라는 스킬이야. 좀 더 빵 아. 세게 때리는 거야. 흑은 당연히 우리 로제님이라고. 나가. 나가. 너무 독재자 아니야 독재자? 독재자 아닙니까? 장난이야 친구라서 그래. 친해서 또. 어? 어 멜땡이 어서 와요. 어 잘한다고 우리 유리님이 너 잘한다고 지금. 아 감사합니다. 버드네님도 잘한다고 지금. 어허. 아 저 쥐 다 잡아버릴게요. 어허. 오케이. 아 네 저희 집이에요.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볼까 한번 퀘스트. 몇 마리 잡아야 되는 거야? 팀과 대화를 이제 어 됐다. 팀이 어디 있죠 또? 튜토리얼스 지쳐서 그만둘까? 아니야 해보자. 어? 스매시로 강력화 한 번을 날리면 돼. 어 이게 가장 마비노의 가장 기초적인 전투 시스템이야. 스매시 평타 디펜스. 아 스매시를 때릴 때는 이제 맞고
이제 막을 때는 이게 뭐죠? 그 평타. 평타. 아, 막고 있으면은 평타를 치는 게 낫다. 뭐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고 있으면 그러니까 디펜스가 일반 평타를 이긴다는 거야. 그리고 스매시가 디펜스를 이긴다는 거야. 아, 스매시가 그렇지. 이기고 너 반대로 이제, 말했어. 반대로 말했구나. 반대로 그쵸 그쵸. 로젠단 화이팅. 아, 그 스매시 그 방패 막고 있으면 그냥 스매시로 부셔버리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완벽하게 잘 이해했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로젠단 우리 로젠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구름은 거 아니야. 그럼 스매시를 하려는 사람한테는 평타로 때리면 그렇지 그렇지. 오, 정확히 잘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어, 뭐 나보다 이해도가 높다고? 나가! 아 장난이에요. 아이고 야 5,000원 들었다. 아이 감사합니다. 친구분 아. 마병이 입덕 거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호르미 고맙습니다. 야 양꼬치갑 양꼬치갑 지금. 방직하다 접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 어디 팀 어디 갔지? 친구인 로제님이 양꼬치를 비밀을 협박당했다면 마우스를 흔들어 달라고? 아 참 힘들게 하네. 마우스를 흔들고 있어요. 퀘스트가 뭐인데? 이게 좀 더 빨리 갈 수가 없나요? 대시 같은 거 없나요? 그 나중에 펜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펜. 그 캐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무료도 나와. 펜 차면 무료도 주나. 가서 스매시를 사용해서 회색 늑대를 어허. 상대에게는 카운터나 일반 공격이야. 카운터는 없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럼 퀘스트 한번 확인해볼까? 퀘스트 한번 확인해보라는지 한번. 자, 아 카운터 연습 1회 성공. 완료된 거는 좀 이렇게 안 지워지나?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나중에 다 지워질 거야. 나중에, 나중에 완료가 막 엄청 쌓일 거야. 아니야. 그 이거 하나하나마다 새로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자, 스매시만 아는 늑대한테 가서 때리고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가 어떻게 하는 거야? 3번. 3번. 그렇지. 가면은 아, 그렇지. 아. 잘했어. 야, 끝났대. 끝났어? 어.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안 돼. 어, 얘 때리고 그냥 도망가고 있어. 물론 저러다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일단 안 맞네요. 아, 기억이 났어. 내가 그 던전을 돌 때 한 명을 때렸어. 어. 근데 내 친구가 화를 내더라고. 때렸으면 처리를 해야지 어. 도망간다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막 뒤처리를 막 해줬거든. 그랬던 기억이 난다. 아 진짜? 어, 욕을 먹었어. 완전 옛날 감성이네 이거. 어. 어 잘한다 잘한다. 야 되게 잘하고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희미하게 생각할 15년 전기요. 윈드미를 배우는 거예요? 어 이제 네가 그 알고 있는 윈드미 저거. 어, 어 저거는 다른 스킬이야. 근데 어. 발로 하는 거 아닌가? 자 윈드미 카운터 어택 쓰는 상대한테 가서 윈드미를 공격해보자. 윈드미이 4번이네요. 자 카운터 고수 뱀 뱀한테 때리면은 이제 제가 윈드 잘했어 맞아 자, 아 한 거 맞아 어. 잘했어 끝난 거 같은데? 어, 왜 더듬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해서 그런가? 어, 그렇지. 약간 생략한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아, 한번 다시. 아니, 괜찮아요. 그냥 막 아, 그냥 가도 이겼어. 때리고. 어. 그래. 자. 윈드밀. 잘했어, 잘했어. 가겠습니다. 유비에게 둥가둥가 윈드밀 체력 없어지는 시절. 하프가 없다는 게 이럴 때 슬프네. 자, 퀘스트 이제 뭐 다시 가라는 거 있지? 제일 이게... 보는 퀘스트. 어. 걷는 게 있고 뛰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뛰는 거야. 걷는 건 뭐야? 걷는 건 쉬프트 누르고 해봐. 그렇지 이게 걷는 거야. 아. 인베 나무막대 위에 앉느냐고? 야 나무막대 있었냐 그러니까? 어 나무막대 있었어. 봐봐. 근데 안 쓰네? 봐봐 이 눌러봐. 네가 안 쓰고 있었는데. 아 그래? 오 무슨 도구를 쓰겠습니까? 맨손으로 하면 늑대 되지. 늑대 따위는 맨손으로 잡아줘야죠. 그럼. 하프 소매도 가능. 엘프를 추천하셔야 된다. 아예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는 거지 이제. 자 풀어보겠다. 문제를 풀어봐 한번. 마스터 팀과 로준제 누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팀이 로준제 누나에게 일반 공격을 일반 공격 하려고 오는데 달려고 네가 있는데 해야 할 것은? 이때 로준제 누나는 일반 공격을 하고 있어. 그렇지 내가 너한테 일반 공격 하려고 그래. 디펜스를 해야지. 해봐 디펜스. 그렇지. 오 오케이 두 번째. 자 싸우고 있습니다. 로젠드 누나에게 티니 스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매시를 하면서 가고 있어. 응.
일반 공격 아니야? 그렇지. 어 블루핀 여사예요. 일반 공격에는 카운터. 카운터 어택을 사용하며 팀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윈드밀. 오호 그렇지 그렇지. 어 이해도가 빨라. 아주 잘해. 굿. 아까 내 보기 중에 문제가 이상한 것 같다. 그거 한번 눌러보고 싶어. 아 그랬어?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지 약간. 아 한번 눌러볼걸. 어, 야 다 박수 쳐주고 있어 지금. 오 굿. 아 감사합니다. 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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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거 이모 한수 눌러. 부엉이 부엉이. 어 부엉이였자 그지. 또 퀘스트를 주세요. 맞다. 세상 이제 튜토리얼 끝났나 보다 이제. 근성이 있다고 나 보고. 마음에 준비됐어? 네. 틴한테 가면 되겠죠? 자. 다운 어택. 아, 다운 어택? 콤보 콤보야 이거 약간 약간 좀 상위 개념. 자, 기회 잘 갔니요? 잘 있어 하고 다운 어택을 배우러 가는 건가요? 어, 그것도 봐야겠는데. 자, 여기가 바로 네가 그 모든 대부분의 마비네 유저들이 거쳐가는 마음의 고향. 마음의 네, 고향? 바로 그 티르코닐이라는 곳이야. 아, 경건해지네요. 그렇지, 그렇지. 친구분은 류트 아니야? 얘는 하프로 왔어요. 지금 처음 하네요, 마비노기. 진짜 처음 하네요. 방탈출 성공. 자, 마을로 이제 볼까? 여관에서 경험치 이상한 낚시를 하고 있어, 지금. 어? 어. 어 이런 것도 생기긴 생겼구나 뭔가. 저 할아버지 심상치 않은데? 누가 이 야심한 시각에 몽둥이 들고 이제 그러면은 아, 어. 아, 약간 무섭네요 또 약간. 어, 그쵸. 그거 좀 이거 지워라 확인 눌러서 초보 전사. 아 있다. 언컨에게 말 걸면은 자. 촌장님하고 얘기하면 촌들이 막 많이 도와주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촌장님이에요? 그렇지. 액션 배우기도 있어? 신기하네. 별이 생겼네. 일단 방금 전까지 튜토리얼 깨봤는데 뭐 어때? 일단 느낌이? 깬 거요? 튜토리얼 다운어택, 다운어택을 배워야죠. 어 배우기 해줬네 보니까 있어. 알아서 써보라는 거 같네 느낌이. 어, 다운어택을 알아서 쓰면 되는 거고. 해보니까 일단 느낌이 어떠냐 일단 여기까지 일단.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 아, 네. 안 어려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오, 내가 이상한 거. 전투가 상당히 난 처음에 어려웠거든, 확실히. 오케이, 일단 해봐. 그래서 안 어렵다고 있고 일단 던컨하고 대화해서 액션 배우기라고. 근데 이게 이제 저렌 몬스터한테는 컨트롤이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고급 몬스터를 잡으면은 그런 게 이제 미리 체득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 그럼 스매시도 쓰고 다 할 수 있지. 야, 어디가? 어, 아 여기로 여기로 가라는 거구나. 어. 재능이 있으시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비노기 나중에 아니다. 그건 각좀 보자. 다들 좋으신 분들이네. 사람들 되게 웃긴다. 내가 나할 때는 막 뭐라 하더니 막. 자 좋아요. 포어를 울라들. 여기가 울라 대륙이야. 한반도 이런 느낌이야. 약간. 한반도. 어 한반도 약간 이런 느낌이야. N키를 눌러서. N키 눌러서. 마에모시와 유비는 다른 존재라고? 내일 보자. 대륙 이동을 해보게나. 대륙 이동. 아니 초보한테 이걸 알려준다고? 아니 저기요 아니 사용하기 말 끄고 해야 할 것 같아. 해봐 일단 말 끄고 대화, 말을 대화 끝내기 가자. 우리가 울란 여기 그렇지, 있는 거지. 어딘데? 이리야? 뭐야 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리야. 아 초보한테 이걸 알려준다고요? 야, 개발진 분들 아니. 왜요? 제가 뭘? 얘 이렇게 하다 미아되면 어떻게 해요 얘? 아니. 뭐죠? 미아가 될 수 있나요? 아니 여기서 이걸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요 여기서. 수정구슬.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수정구슬. 피온이랑 어? 대화를 하면 되죠. 오호. 오랜만이다 피온. 어, 얼굴 한번 봐볼까요? 이모 안수 놀랬다.
아 지금의 대륙말 거의 다른 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스킬들이 티르콘의 유준데.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지? 제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야 이건 좀 약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처음부터 일단 해, 일단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한번 시켜볼게요. 한번 보자. 해보자 일단. 다시 대륙이 들어오면 탈출한다고? 어흠. 어 권선 어서 와요. 스킬에 대하여. 이렇게 말 걸 수도 있긴 해. 어? 뭐 정말 의미 없는 대화네요. 궁금한 게 있냐고 뭐 물어보는데. 피온. 피온. 정말 의미가 없는데. 아,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다시 원상 볼게. 아니, 의미 있는 대화가 여기 다섯 개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 해봐 일단 뭐. 아르바이트. 끝이야? 어. 이게 NPC마다 상호작용이 있는 게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없는 거야. 아, 저 그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못 가. 못 간다고? 내가 다시 해줄게. 이거는 내가 다시 돌려보여줄게. 이건 그냥. 야, 제가 이거 왜요? 이거 다시 대륙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 아, 다행이다. 제가 이러면 왜요? 이러면 덤바트는 갈 텐데. 오, 다시 돌아왔어. 왜 뭐가? 오, 다행이다. 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건 나도 좀 놀랬는데 초보라서 좀 다른 거 같아. 원래 저게 제한 조건이 있어. 제가 하루에 20분마다 한 번 쓸 수 있는 거, 아 10분마다 한 번 쓸 수 있는 거고 아, 거의. 10분마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오면 딴 마을로 가죠. 근데 이게 아마 처음 네가 초보라서 이거는 그렇게 해놓은 거 같아 보니까 다행이다 이거는. 어? 어,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 이한이 어서 와요. 울라드르 캐스터에서도 수용 안 주는 듯. 아 18분마다 가자. 자 여기서 다시 해볼까? 덩컨한테 가야지. 푸풀이 있으니까 스마트컨. 초보는 푸풀 없나? 나로? 덩컨. 친구분이 12. 아 그랬어. 시간 지났어요 지금? 야 진짜 운 좋았다. 어우 진짜 운 좋았다 그럼 지금. 내가 운이 좋았어? 어 네가 운이 좋았던 거 같아. 1000 이하면 가능하다. 하긴 스마트 컨텐츠 상관없지. 아 얘 초보자 생각해보니까 지금 누레 1000 이하잖아. 그럼 무료잖아. 또. 엔델리온과 대화. 아 이렇게 하면 가는구나. 여기다 찍으면. 그치 약간 스타크래프트 그 지정도 할 수 있어. 쉬프트 눌러가지고 네가. 퀘스트가 뭐였지? 엔델리온. 여기서 그치? 엔델리온 찾으면 되잖아. 이거 그 물결표. 바닥에 있는 물결표 찾아가면은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카메라 돌려서 편하기가. 엔델리온을 여기서 누르면 편할 것 같은데? 매직의 퍼마스 비례인데 이거 에일리언 어떻게 올리냐고요? 스킬 수련 치료를 올리면 올라가쥬? 거기 안 써있나요? 뭐 어떻게 공격하라 이런 거? 저한테 아! 말하는 거예요? 어? 아니 일단 그 시청자분. 아유 박실군이 2,500원 고맙습니다. 땡큐. I love you. I love you. 고맙습니다. 양꼬치값 거의 나왔다. 어. 지금 한 일단 1인분 본 것 같아. 아, 재밌게 산다 너. 일단 어 네 거 일단 본 것 같아. 이게 일단, 돈이 막 들어오는 게 막 보이는 거네. 그렇지. 스트리머 하는 거 처음 돈이 이거. 들어오는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보거든 통장에. 아 그지. 어, 아 근데 이거 실시간으로 돈이. 나도 저거 한 달에 한 번 들어와. 그래. 어 오른쪽 산에 미니맵 봤어요. 런젠지 누나씨 맞죠? WASD라고 마우스 화면 전화하는. 어 그거 한번 알려줄게요. 비슷한 급 싸우라고 하는데 그건 Alt키 눌러가지고 그 왼쪽에 위크 보스 이런게 뜨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름만 떠있으면 비슷한 급이에요. 달걀을 채집한다고? 아 역시 니가 마비노기의 가장 큰 지금 게임을 해보는거야 이제. 바로 달걀 채집. 달걀. 아 WASD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해볼래? WA 아 안된다 이거 안된다. A 안되는데? 하지마. 어,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이건 설정해야 돼. 아니 이거 신경 쓰지 마 이거. 이게 막 창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나 이거? 어, 할 수 있어. 내가 해볼까? 해줄까? 아니. 내가 할게. 오케이. 뭐 F를 키를 누르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제가 잠깐 비우나? 아니지. 암탉 채집. 어 공격하면 안 되지. 어, 아 해도 상관없어. 암탉은 니가 야 이거 왜요? 공격하기 야 안되지 당임마. 공격하게 돼. 공격할 수 없어. 그래 왜. 어? 아이 야 암탉은 참고로 니가 맨손으로 채집을 해야 돼. 맨손으로 채집해보자. 너 지금 손에
나무막대 들고 있잖아. 빼야 돼. 아, 빼던가. 어,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무기창을 바꾼대. 뭐 탭을 누르면 바꿔지나? 해봐. 아 아니구나. W? 아 난 이걸 빼 이렇게 빼야 돼. 빼야 돼. 어. 이거 1번 2번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 아 있어. 근데 그 설정이 잠깐만. 키가 뭐야? 키가 어 이거다 이거. 1 옆에 있는 거 이거. 아 이거. 암탉 때려. 호기심 암탉 중이 가능한가? 아유 박씨 그 2,500원 고마워요. 야, 감사합니다. 야 마비의 뼈를 묻으라는데? 뼈 묻으란 너한테? 어, 제 관이 여기 있는 거야. 제 관이 마비노교. 자 오케이. 야 체집에서 주워. 주웠어. 그렇지. 그럼 이제 된 거야. 어이 가자. 또 죽고 있네. 네가 눌러놨어 이미. 하나면 되잖아. 자 달걀 한 개 좀. 네가 지금 마비노교 진짜 제일 큰 게임을 했어. 달걀 체집. 제일 큰 게임이라고? 어 지금 저게 제일 가장. 그 진짜 마비노교 절반 이상이야 저게. 달걀 체집. 아 진짜? 그럼 그럼. 저거 자체가 아주 커. 아 그래? 이게 절반 이상이라고요? 그럼 그럼. 아. 저게 마비노기 그 히든 코드야 완전. 어 제로 제트 RX님 어서 오세요. 손이 왔다 해서 복사 풍년이 왔다고요? 오호. 축복의 포션.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대화를 벌 수 있어. 그래서 마비노기 아르바이트란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이걸 돈 벌 수 있고. 좋은 아이템을 막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 사실 제가 아르바이트는 호주 갔다 와서 하루 했는데 또 아르바이트. 아 약간 아르바이트 하기 싫다. 게임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어. 그래서 좀 약간 못생긴 괴물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어 맞아 전투 스타일이구만. 자 임무 완수 일단 누를까 한번. 전투 생활 앞서겠습니다. 아 오늘 더웠어요. 이 친구 더워가지고. 아니야 더웠냐고 물어봐서. 아 더워 진짜 더웠어. 던컨과 대화하기. 던컨. 이게 뭐야? 계속 막 내 스탯이 오른 거야? 그렇지, 그렇지. 레벨업 하거나 나이를 먹으면 저게 스탯을 줘. 올리는 걸. 지금 나이 먹었었나? 아니, 나 아직 안 먹었지. 나 지금 이거 레벨업 한 거지. 내 레벨이 5? 어, 오, 벌써 5야? 금방 오르네. 너 레벨 오케이. 몇이야? 나는 레벨이 지금 24,000. 야 낮은 거야 이거 또 24,000? 24,000? 아 이거 낮은 거예요. 아, 갈 길이 멀다. 아니야. 야 여기 3만도 있고 막 4만도 있어 여기. 아야. 어 나 아직 초보야. 야. 어? 야 고인물들. 아 야, 초보야 초보 아직 이거. 아 레벨 24,000이 있어요? 아 있긴 있어요. 네. 와 그 몇이 만렙이야? 만렙? 만렙이 만렙이야. 내가 2만 4천이자. 어 1만. 아 물론 꽉 찬 건 없어. 무제한이야 무제한. 아 무제한이야? 지금 아. 제일 높은 사람이 아마 여러분 지금 마비노기 제일 눈에 높은 사람이 몇 만이죠 지금? 궁금하네. 4만? 아니 얼마 전에 봤을 때 6만이었는데 그것도 옛날이고 한참. 지금 10만 넘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2만 4천의 케인. 자 지인 3만 5천. 1만 6만. 4만? 아니 4만보다 더 높지 않나? 편모는 몇이냐? 걔는 비교하면 안 돼. 걔는 그냥 찌끄레기야 걔는. 아 찌끄레기야? 걔 찌끄레기야 그냥 버려. 아, 40만이라고? 누적 레벨이? 1위가 38만이라고? 뭐야 찌끄레기셨네. 아니 아, 나 찌끄레기네. 아니 로젠젠 후광 효과 얻으려고 제가 로젠젠 누나 했는데 2만짜리 아. 나도 찌끄레기였네. 아 이거 아이디 잘못했다. 이거 인정한다. 어, 이거는 데미지 말고 아니야 저 데미지 아니야 저 누적 레벨 맞는 것 같아 저거 보니까 누랩 38만 3천이라고 실화인가? 38만 4천? 인벤토리 안에 팀의 마법사를 사용해서 재능 체험 가능. 팀? 그치? 사용하기. 그치? 마비노기는 여러 가지 스킬이 있는데 막 네가 알고 있는 메이플처럼 법사 뭐 전사 이런 게 있어. 그런 거 할 수 있어. 난 법사 해야지. 어 해봐. 어. 아니 전사할래. 해봐. 마생 내달을 10년. 전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음유시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음유시인도 공격을 싸우나?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모든 스킬을 다 쓸 수 있어 한 캐릭터가. 랜스 추천. 마리오네트. 아 바드가 끌리는데? 그... 야 하라는 거야 지금 하라는 거야. 건들지 마요. 건들지 마.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보지 마. 음유시인. 내려가면 그 있을 거야. 음유시인이 되고 싶어요. 이거 체험이야. 참고로 체험이거든. 그냥 맛보기 해보는 거야. 맞지?
정하는 건 아니야 따로. 어? 전투, 마법사, 뭐 궁술, 연금술, 어? 연금술, 하우젠 세탁기 방송이라니. 어서 와요. 아니 저는 정했어요. 어. 전직을 하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전직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맛보기야, 맛보기. 그냥 맛만 봐라 이런 느낌이야. 맛 안 볼래요. 맛 안 본다고? 자유체험 모드? 스킬 안내 모드? 어, 이러면 생기는 건가? 어, 이러면 위에 스킬이 생겼네. 그렇지. 아이스 볼트라는 스킬이지 이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아이스 볼트는 참고로 다섯 번까지 장전할 수 있어, 다섯 발. 장전. 어, 계속 또 차지해봐. 그렇지. 다섯 번까지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네가 연속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야. 해봐.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그렇지, 더 때려. 그렇지, 그런 식으로 때릴 수 있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쿵 누르면 자동 차징? 아, 그런 것도 있지. 음유 시인하시면 쿵푸어스처럼 편하게 타면서 장궁 쏘는 거. 아비의 기본 선에 카라즈 키스각이. 아, 안 돼. 그건 안 돼요. 아직. 그렇지. 그거는 기본 마법이고, 이제 고급 마법도 쓸 수 있어. 뭐야, 페일이었어. 페일이 나왔어. 아, 저런 건 신경 쓰나? 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런 건 신경 쓰나? 니 하고 싶은 마법, 위에 있는 거. 막 이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중급 마법이 세 개 있거든 지금. 상급 마법이 있는데 네가 중급 마법이 있어 지금. 어. F4 눌러봐. 아니 F4 누르려면은 이거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저건 신경 쓰지 마. 이걸 공격해봐. 이거는 아이스 스피어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스 마법 계열 중급 마법이야. 근데 이거 1번 해야서 나중에 4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는데 저건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연습이야 연습. 그냥 해보라는 거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보래. 이 그 F1 두 번 눌러. 두 번 눌러. 한 번 누르고 아니, 다시 자 F1 누르고 한 번 더. 그렇지 누르고 아. 아 어 그래서 차징한 다음에 다 계속 다 F1 없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구나. 공격 두 번 해 봐 이제. 공격 두 번. 두 번. 두 번.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냥 하지 마. 위에 거 하지 마. 위에 건 신경 쓰지 마. 위에 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 그냥 스킬들 하고 싶은 거 지금 해 보는 거야, 그냥. 에이씨, 나 마법사 안 해. 마법 안 쓰고. 바꿔봐. 어? 다 아, 그래. 두드려 패겠어. 그래, 바꿔봐. 다른 걸 바꿔봐. 다른 거 더 있다. 격투술, 연금술, 궁술 뭐 이런 거 있다. 아, 금년 어서 오시고, 로드 헬파스 어서 오시고요. 랑데 어서 오고요. 그만 두겠다. 자, 자유 체험 모드. 그래, 맛보기 한번 보자. 자 위에 또 스킬이 생겼지? 오 칼이야. 오 칼 멋있어. 뭐 근데 마법은 뭐 전투는 방금 해봐가지고. 디펜스. 스매시. 스매시. 그렇지. 힘법사. 야 이거 스매시가. 왜? 칼을 꺾고 발로 팍 미는 거야. 이게 스매시야? 약간 그렇지. 원래 저 적이 아니었는데 좀 바뀌었어 요즘에. 윈드밀. F6 눌러봐. 뭐야? 어, 이러면 적들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7. 이건 배시라고. 이거 전사 스킬 쓰기 약간 어려운 느낌인데 얘한테? 내가 말 안 해줘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는? F5번. F5번은 다운된 적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다운이 안 되네. 아 다운이 어떻게 시켜? 원래 다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고정덤이라서 안 되게 해놨나 보니까. 그래서 다른 걸 바꿔봐 그냥. 무기마다 스매시 몹술이 다 달라. 인천님한테요. 양손검도 맛보셔야 하는데. 연금술. 그래. 연금술 어때 느낌이? 연금술 좋지. 금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어. 몇 채널이지? 몇 채널 몇 개? 하프. 하프 서버 18채널이네. 연금술 한번 해봐. 뭐 그래. 연금술 어떻게 하는 거야? 스킬 이제 F1234. 트러블님 어서 오세요. 완성형 캐릭터 보여줄게. 그 좀 따가. 아야 F1. 그렇지 이게 워터 캐논이라는 거야. 그렇지. 어 연금술인데 금을 공격을 하네? 어 공격 연금술이야. 이거 날려버린 거고. 이거는 눈 멀게 하는 거. 모래 뿌리는 거야. 비겁하게. 치사하네. 치사. 불 쏘는 거. 그렇지.
여기 있는 건 다 기본 맛보기야. 원래 훨씬 더 많아. 근데 이게 왜 연금술이야?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그런 거 아니야? 제조하고? 뭐 맞긴 한데 이게 왜 연금술이지? 그렇다 하자. 그렇다고 한다. 그렇대. 그냥 여러분 아이 그렇대요. 자 다음 거 해보자. 나는 뭐 제조를 알려주는 건 줄 알았어. 그것도 있어야 돼. 지금 거 전투야 전투. 맛보기요 맛보기요. 이게 뭐야 저 격투술? 그 연성 연금이죠 포르니 말대로. 가끔술 치사하다. 그렇지 격투기가 좀 약간 싸우는 맛이 좀 날 거야 그래도 확실히. 걘 죽었어. 시시하다. 콤보가 되거든 콤보가 이거. 거미를 쳐야겠다. 이건 니 치료하는 거. 나중에 놀러 와도 되나요? 아 지금은 내고 나중에 제가 방송 오늘 친구한테 좀 집중하느라고 오늘은. 어 아오야 어서 와라 어서 와. 자 F2번을 꾹 누르고 있어봐. 기모 오는 거야 꾹 누르고 있어. 기모 와서 한 방에 딱 F 눌러 F 눌러. 그렇지 콤보. 그다음에 또 F1 또 눌러. 콤보 딱 이렇게 가는 거야. 아 F2 그렇지. 또 F2 또 F2 이거 뭐 그냥 막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고 F2 아 다운이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자 이게 격투술이었어. 네가 좋아하는 저기 음악도 있다. 연금술 막 한다는 거. 좋아. 기를 모아서 준호님 어서 오세요. 지금 돈의 페이지 안 들어가진다고요? 그래요? 아 근데 돈에 들어오긴 했는데 자체 문제가 좀 있나 보네요. 질문 한 가지는 가능한가 제로님? 뭐 간단한 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형술 약간 미미짱이랑 싸우는 거야. 미미짱. 그렇지 미미짱. 어? 때려. 그렇지. 아 자동으로 스킬들. 자동으로 이제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네. 아 자동도 있어. 근데 그건 기를 모아야 되는데 이거 이제 연습 모드라서 그게 없나 봐. 제가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소환물들이 싸우게 하는 게 그게. 약간 조폭네크 같은 거 좋아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죠. 요리 한 번도 안 찍었는데 돋보 스킬 만들기 해보자. 다른 거 스킬 써봐. F5번 F5번 눌러봐. F4번 이거 여기 딱 하고 오 뭐야 F6번 눌러봐. 그렇지 F7번 7번 그럼 모으기 F8번 F8은 꾹 누르고 있어봐. 한 모아서 왜 안 가지? 왜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다시 모아서 기다려 됐어. 놔봐. 그렇지 오 민디민 어허 번쩍해야 돼. 맞아 번쩍할 때까지. 랜슨가 다음은 또 어떻게 스킬들 다 한번 해보고 있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괜찮아. 아니 그냥 네 일단 해보는 거였어 일단. 어우 자 랜슨은 F6을 눌러서 돌격을 해보자. 돌격 힘이 되게 세네요. 이렇게 때리는 거고 F6을 눌러봐. F6 눌러서 멀리 있는 애한테 써요. 멀리 있는 애한테. 그러면 돌격. 그렇지 이건 카운터. 이건 카운터 5번 그건 다운 어택. 그거 다운 시켰을 때요. 이거밖에 없네 그럼. 아 더 있는데 지금 연습 모드라서 말해. 없어 별로. 발커의 냄새가 난다. 다음 또 뭐가 있지? 다음 또 오른쪽에 있어 또. 그만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뭐 네 스킬 그만 보고 딴 거 하러 갈래. 음유신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왼쪽에 있어. 왼쪽에 음유신 왼쪽에 더. 저 일단 음악제는 마비노기 진짜 그거 알지? 마비노기에서 진짜 연주 작곡이 가능해. 아 진짜? 그래서 노래를 진짜 연주 막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그 하프 서버 18채널에서 그 연주 할 수 있는 분 좀 한번 와봐요. 좀 그 보여주기 한번 재밌는 거 재밌는 음악 가지고 좀 한번 와봐요. 뭐야 이거 물이 막 흐른다. 아 저기 얼음을 흘렀네. 얼음이 녹아서. 자 자유체험 모드. 자 연금 그 음악술사는 버프 쪽이야. 버프 할 수 있어. 이거 공격 오. F3 눌러봐. 이거는 공격력을 올려주는 거. 펌핑 해주는 거고 버프가 있어. 아 왜 음악 별로인 거 같은데 왜 하프냐는. 얘가 하프했어 얘가. 그리고 F4번 눌러봐. 그거 끄고 어떻게 꺼? ESG? ESG 어. F4
F4번은 여기 방어랑 보호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F5번 ESG 누르고 남들 싸울 때 연주하고 있는 그렇지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아, 아니야 자 F5번은 끝나고 ESG 누르고 ESG F5 자장가도 있어요 이렇게 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재운 상태에서 저놈을 때리면 제가 더 아파 때리죠 지금 너는 못 때려 아. 음악 끄고 때려봐 그렇게 때리는 거야 그냥 자는데 때려버려 그리고 네가 느리다 했잖아 F7 눌러봐 이제 스킬 ESG 눌러봐 ESG 얘는 빨라지는 거야 이제 네가 아직 랭크 낮아서 그래 지금 참고로 아 그래? 좀 더 빨라져? 어 빠르면 더 빨라져 9번은 뭔가요? F9번은 그냥 스킬 한 번 더 쓸 수 있게 하는 거야 앵콜이라고 해서 어, 자, 자비가 아니, 없네 가, 되게 가, 가만히 봐봐 가까이 카메라 가까이 봐봐 그 자세히 보면은 악기를 던져서 때린다 한 대 두 대 천천히 때려봐 한번 악기를 던진다 던지는 거야? 천천히 그렇지 던지잖아 이렇게 아. 어? 잠깐만 네, 비와? 아 해봐 아 뉴비일 때 생각나네요 그죠? 자 일단 스킬들이 딴 게 더 있나? 닌자도 있고 슈터도 있는 두 개 남은 게 닌자가 있어요? 닌자랑 슈터 닌자도 있어 되게 많다 그지? 엄청 많지 물론 이 모든 거 네가 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 한 번에 어우 아 닌자 닌자가 됐어요 아 야! 야 오늘 양꼬치가 벌었어! 왜왜왜? 현씨가 왜 뭐야? 5만원 들어왔대 5만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나 저번에 스타리그 우승했던 그 상금이구나 아이고 우승 상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우승해서 상금 받았어? 어 저번에 상금 받았는데 오늘 들어왔대 아 주님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 오늘 일단 친구 있어가지고 리액션을 좀 약간 조금만 자제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원래 어떻게 하는데 리액션? 원래? 어. 원래는 좀 약간 좀 그렇지 나 있어서 부끄러워? 그렇지 나가 있어봐 내가 자 나가 있어봐 아 다시 주인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새로 노래 작곡을 원하는 거 다 넣을 수 있는 홈페이지도 있어 만나가 사세요 아 고맙습니다 주인 오늘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양꼬치 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플라님 힘내세요 스킬들 그렇지 하고 F8을 꾹 누르고 있어봐 제 적군 가까이 가서 꾹 누르고 있어 꾹 누르고 있어 벚꽃 비와 소리야 이게 그렇지 오 이쁘지 공격이 된 거야? 네가 아, 가까이 범위 없어서? 어. F4번 눌러봐 벚꽃 비와? 뭐야 와 이건 좀 쿨타임이 있어 300초? 5분 적군 근처 아 그 다음에 슈터 해볼래 마지막으로 또? 슈터로 해보자 마지막 거 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뉴비를 가르친 젠젠 선생님 자 자 슈터가 좀 약간 싸우는 맛이 있을 거야 약간 살짝 여러 가지 F1, F1234 이렇게 있거든 F1은 리로드고 장전이고 F2는 그냥 때리는 거고 F3번 F3 눌러봐 이건 스매시 같은 거야 총을 들고 있는데 발로 차야 돼? 가까이서 때리는 거고 F5번 총은 머리서 써야지 그렇지 어디까지 가지? 자, 아직 랭크 낮아가지고 네가 이거 멀어지는 거 서로 이거는 아니 멀어 너 멀어 이게 멀다고? 어 멀어 야, 눈이 안 좋네 아 이거 할 말이 없네 아니 총을 네. 들었으면은 요 정도는 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는데 그게 아 17가리에서 군대를 아직 안 맞았어 그래 아직 좀 0점이 안 맞는다 0점이 안 맞아 F7 누르자 아니 이거 너무 가까운데? 아까 이게 수리검 던지는 있잖아. 야 원래 권총 원래 좀 약간 그렇잖아 안 맞잖아 좀 약간. 아 그렇지 권총은. 그렇죠 안 맞잖아. F6. 좀 장총 이런 건 없어? 장총. 없어. 멀리서 막 야비하게 쏘는 거. 차라리 활 써야 돼 그럴 거면. 활이도 멀리서. 활이도 멀리서. 역시. 아 내가 할 말이 없네.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야비하게 저기 멀리서 막 쏘고 그런 거 없어? 그거 활이야 그게 제 궁수 있잖아 궁수 어머니 듀얼걸이 좋다고 하셨어 다른 FPS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웬만한 거 다 해본 거 같다 궁수 안 해봤냐? 해봤냐? 궁수? 궁수 안 해봤어 궁수 여기 있어 궁수
저 옆에 있어. 스킬들 한번 해보고 좀 소감을 말해. 아니 그거 아니 왼쪽. 제자 저 여자애. 오른쪽. 어 그래 그 여자애 그렇지. 마비노기 활에는 확률이라는 게 있어. 미안한데. 확률. 일단 해보고 보자 일단. 자 이제 그냥 평타부터 좀 해보자. 자유. 자유치한 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냥 때리는 것부터 해보자 일단. 어디 멀리 있는.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멀리서 위에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거 보이지? 어. 그때 다 눌러. 그렇지 그렇게 맞추는 거야. 아. 이거는 스매시 같은 거야. 리볼버라고. 그렇지. 이거는 서포트 샷 약간 버프 증가하는 거고. 뭐 이거 좀 퍼센트가 안 오르지? 이거 좀 멀어. 이게 멀어? 어. 활이 좀 좋아야 되는데 활이 좀 꾸려서. 데미지가 별로 안 좋다. 아주 초보라서 미리가. 자.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이렇게 좋은데? 네가 때린 것처럼 빠르게 때려 봐. 빠르게 때려 봐. 한번 빠르게 때려 봐. 이렇게 빗나갈 수 있어, 이거. 아, 정말 형편없는 실력이다, 이거. 어, 이렇게 빗나갈 수 있어 이게. 슬프게도 레골라스처럼 못하네. 아, 할 수 있는데 네가 랭크 낮아서 그래. 미안. 아 랭크가 높으면은 이게 바로 탁탁 쏘면 다 맞아? 그렇지 그렇지. 초보라서 그래. 초보라서. 오늘 현식이가 좀 약간 뼈 때리는 말을 하네요 좀 약간. 아 제가 뼈 때리는 말을 했나요? 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해야 돼. 고인물이 보기엔 둘 다 뉴비 같다고? 야 아니지. 아 나까지 뉴비 취급 당하고 있대 지금. 좀 고이셔야 되겠네요. 24,000 낮은 거 아닌데. 얼마나 고이셔야지 24,000이 아... 고이지 않았다 하신. 자 일단 스킬들은 다 한 거 해본 거 같아 이제. 웬만한 다 해봤으니까. 자 네. 정리하고 이제 자 일단 정리하고 나가봐. 오른쪽 위에 EXC 눌러서 나오고. 자 이제 한번 나가봐. 오케이 다시 왔어. 티니에게 돌아가자. 티니 어디죠? 어디 있어? 티니 어디 있어? 티니 여기 있었냐? 아 저 있네 저 있네. 화살표를 원래 알려줬었는데 왜 안 나 화살표가 안 나오지? 그러게 애 올릴 거 없네. 유비 친구분 너 귀엽대. 유비 친구라서. 아 감사합니다. 돌아가 돌아가. 자 나가고. 자 이제 일단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자 네가 스킬들 한번 다 써봤어. 느낌이 어때 지금? 되게 화려하다. 지금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일단 나는 개인적으로 그 약간 막 토네이도 막 나가는 거 있잖아. 토네이도 닌자 말하는 건가? 닌자. 닌자가 아, 약간 공격이 빠르고 좋은 것 같아. 아 닌자. 닌자가 좋은 것 같고 좀 제일 별로였던 스킬. 별로였던 스킬? 어. 그 궁수. 궁수. 아, 궁수. 혹시 왜? 레골라스를 어. 생각하고 막 멀리서 막 야비하게 탁탁 치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그런 게 없다. 어. 아 그리고 약간 그것도 실망했어. 그 약간 소환해가지고 이제 꼭두각시 소환해가지고. 미미짱 인형술. 뭐 미미짱? 어 미미짱. 아 그 아니야, 미미짱이라는 기. 아니 농담이야 장난. 아 인형술 인형술. 아 인형술. 어. 그래서 그건 좀 별로였어. 인형술이랑 궁수 별로였다. 그리고 그냥 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 저 닌자. 어 닌자. 아 그 외의 것들은 별로. 또 다른. 랜스도 약간 별로였고. 랜스도 별로였고. 어.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연금술 어땠어? 연금술 혹시? 연금술? 연금술은 좀 의아했어. 의아했다. 어, 내가 연금술이 약간 뭐 이렇게 뭐 재련하고 뭐 만들고 이런 거 같은 막 때리더라고. 어. 아 원래 근데 그 강철이 연금술사 알지? 어. 걔도 연금술사 때 막 때리잖아. 아 어, 근데 잘 몰라. 그냥 강철이 연금술사 잘 몰라. 아 잘 몰라. 아, 미안해. 알았어. 자. 뭐 일단 스킬에 대해서 이 말해준 거 들었죠 여러분들? 걸러야 될 스킬들 좀 어렵거나 그런 거 그러지 않았어? 아 그러진 않았어. 어 쉬웠어 약간 그래도 좀? 몰라 내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 어. 너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어. 아니야 뭘 중요해. 얘도 뭐야? 또 나오가 불렀나 봐요 또. 어 나오. 유비가 봐도 별로인 인형술사. 지금 말 걸어도 돼. 말 걸어봐요. 얘는 왜 불렀지? 재능이 대비였다. 어허. 아, 이 친구는 그냥 오늘 맛보기로 하는 거라서 하프 서버예요. 환생이 대하여. 환생. 내가 방금 누적 레벨 24,000 할 수 있다 했잖아. 사실 만렙은 200까지 끝이야. 그래서 한번 환생해서 레벨 1로 만드는 거야. 그 100번을 이상 환생한 거네. 니가 그치. 환생할 때마다 돈 들지 않냐? 옛날엔 그랬어. 지금 무료야. 아... 지금 무료야. 자 여기서 착용장비 유지 눌러줄래? 왼쪽에 착용장비 유지 체크. 어 이러면 환생해도
괜찮아. 원래 환생하면 초보 옷으로 주거든 맨 처음에. 근데 이제 괜찮아. 이게 뭐야? 폰 충전하기. 그거는 이제 그걸 해가지고 네가 좀 더 이쁜 머리를 쓸 수 있는 거야. 머리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할 필요 없어. 내 돈이야. 그리고 아, 네 돈이지. 지금 살 필요 없어. 아, 캐시야? 어, 캐시야. 아. 내 마음을 거부했어. 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래. 어? 뭐죠? 나오랑 캐릭터 머리 크기 차이가. 다시 다음 눌러. 쭉 눌러. 여기가 이것들 재능이야.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말했잖아. 마비노기가 한 캐릭터가 모든 스킬 다 쓸 수 있거든. 근데 그 스킬을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 올리기를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재능이라는 걸 선택하면 해당 재능에 대해서 버프를 줘, 혜택을 줘. 좀 더 빠르게 올릴 수 있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누르면 돼서. 네가 원하는 그 예 전투 이런 게 있어. 유윤이 어서 오세요. 생활 재능은 뭐죠? 여기는 이제 생활 재능 같은 경우에 전투라 전투하는 애들이 아닌데 뭐냐면은 음식도 있어. 이걸 통해서 스탯이 올라가. 체력이나 의지나 이런 게. 그래서 더 세지게 하는 거야. 그 음식도 싸우는 거야? 아니 음식은 버프야 버프에. 근데 너 같은 초보한테 확실히 생활 재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추천 재능 쪽에서 하는 게 낫지. 여긴 전투하는 거. 체인 슬래시? 어 요즘에 나온 거야. 체인이 제일 좋긴 한데 아 근데 지금 너한테는 좀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넌 지금 그 체인이라는 게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네가 지금 초보라서 기초 체력이 없어. 그래서 체인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제일 무난한 전투라든가 격투술이 제일 낫죠. 이 스킬들을 다 쓸 수 있는 거야. 안 나오네. 스킬 표시 뭐 안 나오네. 이거 하면은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게 없나? 그러게 나도 좀 놀랬다. 있었으면 좋겠지.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뭐 좀 설명 같은 나왔으면 좋겠지. 스매시 이거는 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알았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없네요. GS는 6시고요. 초반에 구매하기 누르면 되나요 이거? 어어 자 무리야. 전투 격투수 닌자 쪽 전사가 무난하다. 이렇게 하면 환생한 거야 지금 이제. 와 이게 지금 나오는 거. 이건 넘어갈게. 이거 스킵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스토리야. 스토리. 스토리? 어, 스토리? 게임 스토리야. 그래? 게임 스토리가... 근데 이거는 최근 않아? 게임 스토리라서 어. 너랑 상관이 없어. 그래? 어 이게 지금 나오네. 이게 나오네? 너 얘 보려면은 엄청 고시한데. 왜? 그러니까 쟤네들 좀 약간 좀 지금 보려면 좀 오래 걸려야 돼가지고 지금 이런 게 나오네. 오래 걸린다고? 초보가 볼 게 아니야 확실한 게. 일단 스킵해. ESC 눌러서 스킵해 그냥. 진짜 왜? 스킵해야 돼. 궁금한데? 그럼 봐도 돼 그냥. 어 봐봐 한번. 어제 봐도 스폰 안 돼요. 젠제 친구 맛보기로 하는 거 맞죠? 느낌상 본격적인데. 본격적이야? 해볼 생각 있어? 어? 젠제도 못 잡았어. 나 잡았어요! 꽤 노가다 해야 되죠. 칼을 만들어준 거군. 봐도 지금 뭐 의미 없겠지만 한번 그래 맛이라도 봐. 짧게 나오니까 쟤 뭐 다 이게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치 이유가 있지. 생각보다 고인물이었던 것. 자식이 있나 보네. 이거 그냥 다 나오는구나 이거. 얘가 제일 못된 악마 같은 건가요? 세계관에서? 어... 그거는 따로 말을 원래 안 해야 되지만 굳이 좀 말해주자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일단 지금 당장은 친구분 하는 거 보면서 요리 녹아다니 이미. 악마가 분명하고 웃음소리가 악마야. 커피 마시면서 해. 커피가 있으니까. 커피 어딨어? 저 있잖아요. 뒀잖아. 어우 정신없이 또 식었을라 생각했는데. 자 누적랩의 천 이하는 이렇게 혜택을 줘. 그래? 천 이하면은 그러니까 쪼랩인 건가? 뭐 솔직히 5천 이하면 쪼랩이지 그냥. 솔직히 자 이거 다 이건 쓸모없어. 이건 너무. 자 보면은 저렇게 옆에서 저렇게 다람쥐인 사람이 연주할 수 있어 이렇게. 그치?
아, 연주 되게 열심히 하시네. 그지. 연주하고 저기 놀 수 있어. 아니 이게 혼을 담았네 연주에. 그지. 이렇게 뮤트로 갔다 연주도 하고 춤도 추고. 아, 표정이 아권이네. 어, 그지. 그갈인 거 아니에요. 김디인 어서 와요. 다른 것도 좀 연주 시켜보라고 해 봐봐. 채팅할 수 있어 네가. 다른 음원에도 들어줄 수도 막 이렇게. 아, 저 시청자긴 한데. 아, 브라보. 어, 이러면 좋아해. 자, 그 다음 퀘스트가 뭐지 이제? 가이드가 여러 개 있네. 환생과 재능, 오케이. 너 이제 초보 전사라는 재능이 떴어. 저 전사인가요? 일단 전사 재능. 어, SE님 어서 와요. 6장에 캐릭터 카드를 주겠네. 어허. 영웅 재능, 어, 좋다 이런 거. 근데 영웅 재능 이런 거 알까?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잖아. 가이드 가이드. 아, 이거는 이건 의미 없다. 이벤트라서 그래. 넌 튜토리얼 칸만 하면 돼 지금. 이벤트 따로 할 필요 없어. 어, 여기 있다. 또 부엉이가 와서 주고. 저게 자이언트야. 저 다람킹. 크네. 뭐 쩔어졌어. 아니 체인을 왜 줘 지금 얘한테. 아니 체인을 얘한테 왜 줘 얘한테 지금. 어? 뭐 상관없다. 던컨과 대화. 이분이 뭐야? 어? 아, 아시는 분이야? 아니 그냥 시청자야. 아, 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어, 보고 네 하는 거 보고 신기해서 와본 거야 지금. 아. 어. 어, 나 주신 거야 이거? 어. 네 봐봐 뭔데 이거. 빨간색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거다. 체인이요? 폭스 레이븐 발라줬는데. 어, 이거 엄청 이거. 좋은 무기 아니야?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거 막 비싼 거 주신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제 마음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허. 심쿵했네요. 심쿵했어. 만돌리네스 달려서 이것저것 줬을 텐데라고 하고 있고. 자, 계속 이제 퀘스트 더 해볼까 한번? 켈로나 만들어준다고? 나한테나 좀 만들어줘. 나한테. 어? 켈로나가 뭐예요? 아, 좋은 아이템이야 그냥.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돼 이건 버려도 돼. 아, 체인을 얘한테 왜 쥐어줘 얘한테 이거. 왜 있으면 좋지. 좋아. 마을 주민들 퀘스트 확인해 보자 한번. Q 눌러서 이벤트. 아. 아니야 일반 눌러봐. 여기 이제 퀘스트가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 덤마트 초보니까. 야 큰일 났어. 왜 왜? 야 의자가 으스러졌다 야. 아, 현서가. 현서 운동해. 아니 운동해. 이게 부러져? 운동해. 아니 이거 싸구려 의자 맞나 이것도. 아, 운동해라 현서가. 아니, 의자가 나를 못 버티네. 아니, 아 휘어져버려서 어쩐지 이상하더라 뭔가. 아니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어? 현서가 운동해. 아 참 이거. 아니야 버틸 수 있어. 아, 여기 가이드 어디야? 덤바튼 접화점. 그렇지 발턴. 아 이게 왜 나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거 좀 애매하네. 너 지금 무슨 퀘스트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 저요 그냥 제 위에 있는 거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렇게 해. 일단 편한 거 해. 덤바튼 가라고 지금 제 위에 있게. 아 이런 거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순서 같은 거. 웃음님 어서 오세요. 사르이마. 저는 순서대로 하고 싶어요. 차근차근. 오케이. 그래서 발터를 찾아가겠습니다. 덤바튼 가겠다고. 다른 아 이거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야 이거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찾으면 다 있지. 야 조용히 해 참선 수행. 조용히 하세요. 천원 주고 오세요. 아 조용히. 어? 천원 감사해요 일단. 기네님 어서 오시고요. 덤바튼 자파점. 어 자파점. 아, 덤바튼이 파괴. 자파점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탐험이 어서 오시고 의자가 아니야 의자가 싸구려라 그래 이게. 아 이거 편하네. 아니야 괜찮아 앉을 수 있어. 나보고 느리구나 닌겐 그러고 가시던데. 아 제가 엘프라 사이아드라 그래. 아 우유 배달원이시니까 빠르신 거지. 손님용 의자 부셨어. 근데 큰일 났네. 의자 사긴 사겠다 좀. 어 뭐야 왜 말콤이 있어. 말콤 아니야? 발톤데? 아 그냥 내가 알려줄게. 퀘스트 눌러서 Q 눌러서 보다 강한 모습을 이거 먼저 위주로 하자. 그냥 내가 알려줄게 이걸. 어. 힐을 퍼거스와 대화 대장간. 퍼거스. 근데 나 자파점 왔는데 왜 얘가 없어? 뭐가? 아 이거는 덤바튼 여긴 키르코네일이야. 아. 다른 말.
이거 내가 가져도 되나? 아이고 개인이 어서 미안해요. 참 선수 아니 이름 바꾸고 안 바꾸고 문제가 아니라 어 의자 쉿, 조용히 해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돼. 어 뭐죠? 아니야 선우놈 들어왔어. 감사합니다. 자 덩크에 퍼거스한테 가라 이제. 아 의자가 좀 근데 싸구려긴 해. 이거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우편으로 소매 넣었다고? 이거 지도를 어. 좀 더 크게 볼 수 없나? 어, 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아, 되네. 여기 지도 위에 커서 올려봐. 커서 이제 마이너스 올려봐. 그럼 볼 수 있어요. 아, 대장간으로 가라 그랬지? 자, 여러분들 친구한테 친추 걸거나 거래 걸지 말아주세요. 얘 아무것도 모르니까 해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놓고 혼자 상처받지 마. 아, 친추. 아, 제가 이거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래, 아니, 이게 니 탓이 아니야, 니 탓이 아니야. 이거는 몰라. 이거는 지금 너한테 지금 다 하려는 거야 지금. 어? 자, 퀘스트 퍼거스에서 찾아보자 한번. 네. 아이고 김기회상 1,000원 고맙습니다. 친구 거라 쳐주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맛보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 파괴의 방식 퍼거스. 어? 자 미안한데 영상 전 좀 틀어야겠다. 케이딘이 또 이제 뭐 후원 주셨는데 무슨 영상이야 또? 뭔데? 그렇게 막 도넷이 들어와. 아 뭐야 아! 야 스킵해. 꿈에 나오겠는데? 기분 나빠. 어? 기분 나빠. 스킵해.